청주와 제천을 잇는 충청 내륙 고속화 도로 사업이 지지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10년이 넘도록 여전히 공사 중인데 109인 청주에서 음성까지도 올해 개통은 어렵겠습니다. 충주까지는 내후년에나 가능하다는데 누더기 도로를 앞으로도 계속 타셔야겠습니다. 이윤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사 현장 사이로 구불구불 난 도로를 차들이 고개 운전을 하듯 빠져나갑니다. 울퉁불퉁한 노면 위로 대형 화물차에 승용차들이 뒤섞여 쉴 새 없이 오갑니다. 갑자기 도로 좁아지니까 깜짝깜짝 놀래죠. 그냥 큰 차량들이 무분별하게 오니까 작은 차들은 네. 위험을 느끼고. 네. 그럼 눈 비오면 일단 길이 미끄러워가지고 위험하고요. 구불구불한 거니까는 야간 운전하기 네. 너무 힘들고 어렵죠. 청주에서 증평, 음성을 거쳐 충주와 제천 구간 기존 36번 국도를 4차로로 신설 또는 개량하는 충청 내륙 고속화도로 건설 사업. 충북의 3대 도시인 청주와 충주, 제천 간 이동 편의를 높이고 나아가 세종과 강원을 최단 거리로 연결하는 고속도로망 구축을 위해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2004년 대선 공약으로 제시된 이후 2010년 고속도로에서 고속화도로로 강등됐고 이마저도 2017년 5월에야 첫 삽을 떴습니다. 충청 내륙 고속화도로 사업이 추진된 지 벌써 10년을 넘어서고 있는데요. 제1구간인 이곳 증평에서 음성 원남 구간조차도 올해 안에 개통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2309인 음성 원남에서 충주 중앙탑까지의 공정률도 50%대에 불과해 앞으로 2년 뒤에나 개통이 가능한 데다 제천 봉양까지 이어지는 4구간은 2026년 준공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공사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몰라도 하면 오래된 것 같아요, 이게. 그런데 이 길이 하면 변화도 벌써 났는데 이거 뭐 아직 뭐 쉽게 끝날 것 같진 않더라고요, 보니까. 보시기에도 위험천만한 이 도로의 조기 개통을 위해서 국회에 예산 980억 원을 증액해보려 했지만 이마저도 10%인 100억 원을 증액하는 데 그쳤습니다. 공사 장기화에 따른 주민 불편은 날로 가중되고 있지만 충청북도와 관련 지자체는 토지 보상 등 관련 민원이 많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많다고 밝혔습니다. CJB 이윤영입니다.